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여, 하늘의 밀이신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 주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 주여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많은 형제들을 얻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가서 4장 11절 말씀.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아멘.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아멘. 적과 꿀은 모두 두 종류의 생명의 연합,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된다. 아멘.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된다. 젖은 동물의 생명에 속한 소에게서 산출된다. 된다. 아멘. 젖은 동물의 생명에 속한 소에게서 산출된다. 그러나 젖은 동물의 생명만으로 산출될 수 없다. 젖이 산출되려면 풀이라는 식물의 생명이 필요하다. 아멘. 따라서 젖은 식물의 생명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은 동물의 생명에서 산출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꿀 역시 원칙은 같다. 벌은 동물이다. 그러나 식물의 생명이 꽃이 없다면 벌은 꿀을 산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라는 표현은 좋은 땅이 짐승이나 뱀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소와 벌과 풀과 꽃이 가득한 땅임을 보여준다. 젖과 꿀이라는 표현은 좋은 땅이 짐승이나 뱀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소와 벌과 꿀과 꽃이 가득한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이 땅이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가득함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이 두 종류의 생명의 산출물이시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명을 말한다. 주님은 죽어야 하는 하늘의 밀로 자신을 언급하셨다. 이것은 식물의 생명을 말한다. 아멘. 그분은 두 종류의 생명의 연합이시며 젖과 꿀을 산출하신다. 이 모든 것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극도로 풍성하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공급이 되심을 상징한다. 아멘. 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극도로 풍성하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공급이 되심을 상징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좋은 땅의 풍성을 묘사하신다. 적과 꿀은 모두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결합에서 산출된다. 젖은 풀을 먹은 소에게서 나오고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젖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젖은 두 종류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된 것이다. 꿀도 원칙은 동일하다. 아멘. 꿀은 식물의 생명과 많은 관계가 있다. 꿀은 대부분 꽃과 나무에서 비롯된다. 물론 동물의 생명 중 일부가 또한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동물인 벌이다. 따라서 꿀이 산출되는 두 종류의 생명이 협력해야 한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산출된다. 적과 꿀은 그리스도의 풍성,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에서 나오는 풍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시지만 그분께는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구속하는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산출하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리떡으로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신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은 유월절 음식의 일부였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무교범과 쓴 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의 누림을 위해 결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집트에서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에 대한 약간의 누림을 그분의 백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나는 날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다. 오 주 예수님,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아가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분은 연인의 말을 신선한 꿀, 약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선한 꿀로 누리시는데 이 신선한 꿀은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다. 그분은 또한 그녀의 말을 꿀과 젖, 약한 이들을 회복하여 미성숙한 이들에게 먹이기 위한 것으로서 죄와 약한 그녀의 말을 꿀과 젖으로 약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먹이기 위한 것으로서 누리시는데 이것들은 그녀의 혀 밑에 있다. 그분은 또한 승천의 향기와 같은 그녀의 행실의 향기를 누리신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두 가지의 연합인 적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주여 상징함을 감사합니다. 식물의 생명은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여 동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은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하는 방면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상위에 있는 상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좋음과 달콤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둘 다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달콤하며 풍성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달콤함, 즉 저지의 좋음과 꿀의 달콤을 느낍니다. 젖과 꿀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달콤함과 공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공급을 누리고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쥐어 살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오 주여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없이는 우리 자신은 주여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주여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계실 뿐 아니라, 오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뿐 아니라, 주님 날마다 주님과 교통할 때, 교제할 때 주님 우리에게 신선한 젖과 꿀을 공급하십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여 지내는 모든 날 수 동안, 오 주여 우리의 신선한 젖과 꿀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속의 생명과 주여 영생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여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주여 그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들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와 반전 안녕이라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과 인격과 본성과 주여 주님의 무한하신 주여 능력과 또한 치료와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젖과 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오 주여, 주여 우리의 주여 소그룹과 지체들과 주여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오 교회 주여 위하여 중보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젖과 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주님의 주여 천군 천사로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 주 예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님을 쫓아 주여 살고 행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그리스도의 주여 몸 안의 지체들과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 우리의 달콤한 젖과 꿀이 되신 주님, 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 사랑하는 성령님, 항상 동행하시는 아버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 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오 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